자, 반갑습니다. 장하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달달 서영입니다. 오늘 옷이 노랭이세요? 아, 맞아요. 좀 유치원 같아요. 우리 깨깨. 오늘 리뷰할 카메라는 파나소닉 루믹스 LX100 마크2입니다. 이거는 파나소닉의 플래그십 컴팩트 카메라예요. 오늘은 이게 과연 살만한지,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이 카메라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보자면은, 이 카메라는 파나소닉의 플래그십 컴팩트 카메라예요. 플래그십? 네, 아주 고성능의 컴팩트 카메라죠. 그리고 프로 포토그래퍼 분들을 위한 카메라라고 얘네들이 광고를 해요. 그리고 얘는 타사의 플래그십 컴팩트 카메라와 경쟁하는 녀석입니다. C사의 GE 머시기랑 S사의 R 머시기랑 경쟁하는 모델이에요. 이게 왜냐면 100만원이에요 100만원 105만원 얘는 영상을 찍기 위해 만들어진 카메라라기보단 사진을 찍기 위해 만들어진 카메라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외관을 봐도 그렇고요, 성능을 봐도 그래요. 어떤 부분이? 그거는 차차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볼 때 제가 무슨 생각일게요? 라이카와 비슷하다? 일단 컴팩트 카메라처럼 좀 큽니다. 컴팩트가 조그만 카메라인가? 네, 컴팩트 카메라 치고 좀 크죠. 일단 렌즈가 켜면 좀 많이 나옵니다. 이걸 렌즈가 들어가더라도 렌즈가 좀 많이 커요. 그래도 카메라 치고 좀 작은 편이긴 해. 그래도 좀 크다. 아, 그리고 제가 저번에 인스타에 설문조사 했거든요. 카메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30%가 조작성이 중요하다 했는데, 얘는 일단 조작성 부분에서 합격이에요. 일반적으로 카메라를 사용하면은 보통 모드 다이얼이 있고 일반 다이얼 두 개가 달려있잖아요. 그래서 뭐 A 모드에 두고 다이얼을 돌려서 설정하고 그러는데, 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아까 만져봤는데 쓸지 모르겠죠. 네. 일반적인 모드 다이얼 카메라를 사용하시던 분들은 이 카메라를 처음 쓰면 좀 복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옛날 필름 카메라 시절에 사용하시던 분들이나 F사나 L사를 사용하시던 분들은 이걸 쓰기가 쉬워요. 이게 조리개 기능이 따로 있고 셔터 스피드 다이얼이 따로 있어요. 조리개를 돌리고 셔터 스피드를 돌려서 사진을 찍어야 돼요. 모드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셔터 스피드를 오토로 두면은 조리개 우선 모드가 되는 거고, 조리개를 오토 모드로 두면은 셔터 스피드를 돌릴 수 있으니까 셔터 우선 모드가 돼요.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오, 완전 꿀인데? 익숙해지면은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컴팩트 카메라에 제가 기대하는 거는 한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가요? 꺼내서 바로 찍을 수 있는가? 얘는 일단 그것도 학교점이에요. 오른손을 만졌을 때 노출 보정 다이얼이 있어요, 오른쪽에. 그래서 사진의 밝기를 한 손으로 바로 세팅할 수 있고요. 줌도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할 수 있어요. 엄지손가락으로 노출 보정 다이얼을 돌려서 사진의 밝기를 조절하고 검지로 줌을 하고 사진을 찍기 쉬워요. 대신 얘는 조리개를 설정하기 좀 힘들겠지. 두 손으로 하면은 사진의 재미를 추구하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손으로 찍어도 사진을 쉽게 찍을 수 있다는 거 이해돼요? 아니요. 이게 원래 조리개 링을 돌리면서 사진 찍는 게 재밌어요. 그런가요? 네, 원래 필름 시절에도 이렇게 많이 찍었거든. 왜 왼손으로 사진을 재미있게 찍을 수 있냐면은, 왼손으로 조리개 링을 돌리고 MF, AF 스위치도 여기 있어요. 그리고 얘 특이한 점이 있는데, 사진을 찍을 때 비율이 있잖아요. 뭐 1:1 비율, 3:2 비율, 16:9 비율, 그 스위치가 렌즈에 있어요. 내가 1대로 찍다가 16:9로 찍고 싶다 그러면 이거 스위치를 한 칸 옮겨서 비율을 맞춰서 찍을 수 있어요. 오, 이게 제일 나에게는 그래요? 좋아, 중요해요? 보통 카메라 메뉴 안에 들어있거든요. 근데 얘는 밖에 스위치로 빼놨어요. 특이하죠? 그리고 이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조작성에 대해서 좀 좋았던 게, 나 내가 주문한 상태에서 사진을 찍다가 껐다가 다시 켜면 다시 주문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렌즈 위치를 기억을 해요. 그래서 주문한 상태에서 끄면은 켰때도 다시 주문 상태인 상태에 대해서 돼 있어요. 오, 똘똘인데. 그리고 5단계로 줌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약간만 돌리면은 이렇게 24, 28, 35, 50, 70 이렇게 다 자동으로 줌을 해요. 맛있는 냄새나. 네, 원래 컴팩트 카메라들은 보통 전자줌이잖아요. 그래서 좀 줌이 느려요 원래 그냥 줌을 하면. 그런데 이걸 통해서 빠르게 내가 원하는 초점거리로 줌을 할 수 있다. 이거 진짜 큰 장점이다. 편하죠? 조작성에 대해서는 진짜 프로 포토그래퍼 분들을 생각을 많이 했다는 게 느껴졌어요. 잉앙. 네? 잘못 들었나? 뭐라고? 잉앙 잉앙 잉앙. 뷰파인더 있고요. LCD도 124만 화소의 LCD예요. 터치 가능하고요. 매니얼스 터치도 되고요. 그리고 버튼이 굉장히 많아요. 펑션 버튼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문가는 카메라예요. 보통 그렇거든요. 얘는 펑션 버튼이 5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컴팩트 카메라들이 보통 하슈가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근데 얘는 하슈도 있습니다. 하슈가 있어서 외장 플래시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외관이 정말 마음에 드는 게 너무 견고해 보여요. 그렇지 않아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구성이 좋아 보여요.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플립 LCD가 안 된다는 거. 플립 LCD가 안 돼서 브이로그 카메라? 절대 아닙니다. 이건. 마이크 단자도 없어요. 완전 프로들의 카메라이기 때문에 기능들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정리하자면은 사진 찍는 재미를 극대화한 카메라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완전 프로 포토그래퍼들을 위해서. 그 다음은 AF 부분인데요. 제가 파나소닉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가장 짜증났던 부분이 뭘까요? AF! 그렇죠! 아.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한 다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AF가 그렇게 느린 편은 아니거든요. 그 좀 정확하지가 않아요. 오블링 현상이 좀 심해요. 누르고 있으면은 배경 보여요? 아. 마리가리를 털죠. 아. 얘는 49개 포인트를 사용하고 뭐 DFD 기술을 통해 뭐 콘트라스트 AF인데 뭐 빠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요새는 다 AFC로 찍어요. Continuous AF. 내가 다이소터를 누른 동안 계속 AF를 맞추는 그런 모드를 거의 모든 카메라에서 지원하고 요즘은 다 받쳐주는 스펙으로 출시를 해요. 근데 얘는 플래그십 카메라죠. 그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돼야 된다는 건데 AF-S에서는 빠른데 AF-C에서 계속 마리가리를 털어가지고 그게 짜증난다는 겁니다. 테스트를 해볼까요? 제가 지금 찍고 있죠. 이게 IF가 돼요. IF-AF는 굉장히 눈 검수를 잘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바스터를 누르고 있으면은 배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거슬립니다. 너무 거슬려요. 이게 영상을 찍어봅시다. 영상을 찍을 때도 서영씨 봐요. AF가 그렇게 빠르진 않죠? 서영씨 나가봐요. 왼쪽으로 다시 들어와봐요. AF가 아주 빠르진 않아요. 여기서도 바스터를 누르면은 마리가리를 터나요? 여기서도 조금 있네요. 그래도 조금 있나요? 네. 오블링이 저는 AF는 나쁘진 않네요. 나쁘진 않은데 거슬린다. 그리고 이게 제가 방금 얼굴이랑 눈인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좀 정확했던 거예요. 이게 만약에 사물을 입는다 터다답해요. 고구마 먹어요. 내가 턱 막혀? 네. 근데 사진을 찍을 때 특히 AF-S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 다음은 렌즈예요. 이게 원래 카메라 리뷰할 때 렌즈 리뷰를 안 하는데 이게 똑딱이 카메라잖아요. 렌즈가 붙박이에요. 그래서 렌즈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라이카 렌즈를 써요. 이게 아까 봤어. 네, 이게 라이카 D룩스7이라고 그냥 똑같은 카메라거든요, 사실. 그냥 여기에다가 칠해가지고 빨간딱지 붙이면 D룩스7. 그건 얼마죠? 160, 얘는 100만원. 하여튼 그런 카메라가 있는데 그래서 얘도 라이카 렌즈를 쓰고 있습니다. 라이카 DC 바리오 수미눅스 F1.7에서 2.8이고 수증거리는 10.9에서 34 ASPH 풀프레임 기준 24에서 75mm를 써요. 그래서 이렇게 렌즈가 큰 거예요. 최대 개방이 F2.7이니까 많이 되는 거지. 네, 많이 되는 거예요. 지금 표준 줌을 가진 컴팩트 카메라 중에서는 거의 제일 밝을걸? 그리고 렌즈 앞에 필터를 끼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접사가 가능합니다. 최대 광각에서 3cm까지 접사가 가능해요. 와. 3cm? 이 정도인가? 내 실핏줄까지 다 보이는 거 아니야? 저 약간 안과 검사하는 거 같은데요? 가는 접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꽃 사진도 이쁘게 찍을 수 있어요. 그리고 렌즈 시프트 방식에 손떨림 방지가 들어가 있어요. 자, 손을 떨어봐도 엄청나게 떨리진 않고요. 핸드헬드를 하고 있는데 적당히 떨리죠. 네, 이 정도 손떨망은 된다. 렌즈 테스트랑 해볼까요? 최대 망원에서 최대 개방이 F2.8이라 아웃포커싱 잘 되고요. 최대 광각에서도 F1.7이기 때문에 아웃포커싱이 잘 됩니다. 접사 3cm. 지금 보세요. 이 상태인데 지금 F 잡히죠? 빛 갈라짐도 깔끔하게 잘 생깁니다. 조르기 날이 구매라 18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빛 갈라짐 적당하네. 이 정도면 이건 굉장히 깔끔해. 깔끔한 편이야. 어! 4K다! 하나, 둘, 셋! 4K도 구매 원형 조리개라 깔끔하게 생기고요. 비구면 렌즈가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양파링 현상이 있긴 한데 심하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좀 특이하다 생각했던 게 렌즈 플레어입니다. 렌즈 플레어가 이렇게 생깁니다. 무늬가 좀 특이하죠? 플레어 억제력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할레이션도 그렇고요. 이 카메라는 사진에 내가 집중됐다고 했죠. 사진 기능이 매우 많아요. 이 카메라는 포서드 규격의 센서를 사용하고요. 유효 화소가 1700만이에요. 요즘 포서드 카메라가 잘 안 나오죠? 거의 반쯤 사성됐어요. 파나소닉도 풀프레임 카메라를 내요. 저는 컴팩트 카메라로서는 포서드 규격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왜냐? 센서가 1인치보단 커요. 1인치? 예, 보통 좀 큰 센서를 사용한다는 컴팩트 카메라들이 1인치 쓰는데 그보다 센서가 더 커요.
그럼에도 작은 크기를 유지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긴 말 없이 테스트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다이나믹 렌즈 테스트 해보자. 너 그 상태로 10분만 있어요. 마이너스 5에서 복구하면 이렇게 노이즈가 많이 끼죠? 그런데 이 정도는 다른 카메라에서도 생깁니다. 마이너스 3에서 이렇게 복구하면 노이즈 적게 잘 살려줍니다. 그래도 안부 노이즈가 좀 있는 편이네요. 이건 적정 노출이고요. 플러스 3에서 복구하면 거의 모든 색이 살아있습니다. 솔직히 이거 보고 좀 놀랬습니다. 타사의 풀프레임 카메라보다 더 잘 살려줍니다. 플러스 5에서도 안부 색은 잘 살아있습니다. DR이 확실히 넓은 걸 테스트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ISO 테스트예요. 하나 둘 셋. 연사는 AF-S에서 11연사예요. 하나 셋. 빠르죠? 들리세요? 버퍼는 한 30단쯤 되는 것 같아요. 무난해요. 그리고 이거를 AF-C로 바꾸면은 초당 5.5매예요. 좀 느려지죠? 이건 추적이랑 같이 하기 때문에 연사가 느려지는 거예요. 추적은 잘 하나요? 아니요. 제가 AF 부분에서 뭐라 했죠? 파나소닉은 특별한 기능이 하나 있어요. 바로 4K 연사예요. 오. 쓴 적 있으세요? 없죠? 사실 저는 잘 안 써요. 잘 안 쓰는데 4K 연사라는 기능이 있어요. 초당 30장을 찍어요. 찰나를 찍거나 뭐 스포츠 사진 다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얘가 가운데 820만 화소만 써요. 그래서 크롭이 됩니다. 로우 파일 저장이 안 돼요. 무조건 JPG 저장돼요. 그런 단점이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안 쓰는 거예요. 로우 파일 저장이 안 돼서. 이건 진짜 쓰잘데기가 없는 기능이네요. 근데 연사를 해서 멀리 있는 물체를 정확히 잡는다는 목적 하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에요. 이해됐죠? 목적에 의해서 사용되는 기능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애기들 뛰어다니죠. 아빠들이 좋은 거지. 아빠들이 애기들 아빠 아빠 하면은 어이구 애기야 어이구 애기야 하면서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네가 해볼래? 내가 아빠 아빠 할게. 네가 4K로 찍어봐. 아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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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목적에 의해서 굉장히 좋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다. 그런데 나는 필요 없다. 근데 이 4K 포토를 통해서 좋은 기능 하나 더 있어요. 바로 포스트 포커스랑 포커스 스태킹이에요. 사진을 찍고 난 다음에 카메라에서 초점을 맞춰요. 이론적으로 불가능하지? 근데 그게 가능하게 해줘요. 4K 포토가 30장 연사를 하죠. 얘가 AF 포인트가 49개예요. 그래서 49번 사진을 찍어요. 1.5초 동안. 그래서 초점 영역에 따라 초점을 다 잡아서 사진을 찍은 다음에 나중에 이 초점 영역에 사진 초점 맞게 해라. 그러면은 그 사진만 쓸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 49개를 다 합성하는 기능이 포커스 스태킹 기능인데 이게 원래 접사를 하면은 조류기를 아무리 조이더라도 초점이 안 맞아요. 심도가 너무 약해가지고. 그런데 포커스 스태킹 기능을 사용하면은 모든 화면에 초점을 맞는 것처럼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접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능 중 하나죠. 그래서 등산 가서 꽃 찍는 사람들 많죠? 우리 아빠 우리 아빠 같은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좋은 기능이고요. 로우 패스 필터가 빠져있어가지고 좀 고화질 사진 얻기 쉬워요. 사진을 로우 파일로 찍고 보정하는 것도 좋지만 컴팩트 카메라는 쉽게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는 사람도 많잖아요. 쉽게 찍어서 내가 좋은 사진 얻고 싶으니까. 그러면 JPG 품질도 중요하겠죠. 얘네는 포토 스타일이라는 색감 조절 기능을 지원을 해요. 9가지의 색감을 선택할 수 있어요. 거의 모든 카메라가 다 지원을 하긴 해요. 아 그래? 네, 근데 얘는 그 이름이 포토 스타일인 거야. 되게 특별한 것처럼 느끼라니. 아 그래? 특별한가? 내가 특별한 거 지금 말하려고. 하이라이트랑 섀도우 커브 조절이 됩니다. 카메라 내에서. 그래서 라이트룸. 미리 라이트룸이나 포토샵에서 할 짓을 카메라에서 할 수 있어요. 하이라이트는 어느 정도 죽이고 섀도우는 어느 정도 올리겠다. 이거를 그치? 정말 좋은 기능이야 이거. 오, JPG 찍는 사람들은 커브 만지는 거 귀찮아하잖아. 근데 카메라에서 그걸 해주면은 내가 원하는 색감을 좀 더 세밀하게 찾기 쉽다는 거죠. 그러면 한번 JPG로 찍어볼까요? 있어 보이는 흑백 사진. 흑백이 좀 무섭대야.
그리고 좀 특이한 기능도 하나 더 있어요. 이게 저는 처음에는 쓸모없다 생각했어요. 근데 써보니까 좋았어. 뭔데? 카메라 안에서 라이트룸처럼 보정할 수 있어요. 로우 파일을. 네. 이 로우 처리에 들어가면은 화이트 밸런스도 나중에 세팅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밝기 보정도 됩니다. 대박. 사진 스타일도 바꿀 수 있어요. 콘트라스트, 하이라이트, 섀도우, 채도우, 노이즈 제거. 대박. 해상도, 선명도, 더 많은 설정들. 내가 마음에 드는 사진을 카메라에서 셀렉하고 카메라에서 보정하고 폰으로 바로 옮겨서 보정한 것처럼 올릴 수 있다는 거지. 굉장히 편하죠? 다른 처리 기구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 RAW to JPG 편집이 카메라 내에서 된다. 괜찮은데? 네, 좋죠. AF가 별로라도 이게 좋으니까 괜찮아요. 왜? 무마하려 하지 마. 자, 그 다음은 영상인데요. 일단 4K 24p 지원하고요. 4K 30p는 지원합니다. 그리고 FHD 60p 되고요. 다 돼요. 영상 화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어, 찍어볼게. 서영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외장 마이크 사용 중이고요. 외장 마이크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화질은 좋죠. 그리고 조리개가 F1.7인데 센서가 좀 크기 때문에 아웃포커싱이 적당히 됩니다. 주문하고 찍으면 네, 이렇게 보케도 만들어집니다. 영상 화질 좋죠? 24mm에서도 아웃포커싱이 되죠. 안은 약간 상큼 발랄이고 밖은 약간 아련아련이야. 진짜? 어. 그건 두 가지 매력 다 가지고 있네. 어 맞아. 약간 그거네? 짬짜면? 야 진짜 사람을 짬짜면에 너 비교를 하냐 저렇게. 아 너무 이쁘세요. 아 숨어버렸다. 아니 좀 더 세워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살짝 불편해 보여서. 아 너무 잘 나와요 사진이. 잘 나와야 되는데. 같은 위치에서 4K 24p고요. 이거는 같은 위치에서 FHD 60p입니다. 좀 더 넓죠 FHD가. 4K가 크롭이 됩니다. FHD 화질은 어떤가요?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화질이 무난히 좋아요. 그리고 4K 타임랩스도 있어요. 이제 단점 얘기해봅시다. 4K 촬영 때 크롭됩니다. FHD 120프레임 안 되고요. 이 플립LCD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내 모습을 찍을 수 없겠죠. 그래서 브이로그용 카메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외장 마이크 사용이 안 되죠. 이거를 영상 카메라로, 그러니까 뭐 브이로그 카메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 고민만 하세요. 고민을 계속 하세요. 다른 카메라도 많으니까. 이 파라소닉 내에서도 영상 특화 카메라가 엄청 많아요. 얘는 사진 특화 카메라예요. 영상 특화 카메라로 뭐 GH5 있죠? 만약에 내가 돈이 없다 그러면 GF10이 있어요. GF10 33만원이에요 그런데 대박. 4K 되고 크롭도 안 돼요. 오. 근데 브이로그용으로 쓸 수 있게 풀리도 됩니다. 괜찮은데? 영상이 스펙이 나쁘진 않지만 굳이 영상기기로서 이 카메라를 선택할 그거는 좀 대안이 많다라고 설명드리고 싶네요. 이 카메라를 영상기기로서 100% 산다면은 대안이 많다고 얘기하는 거지, 내가 앞에 있는 사람의 모습을 이쁘게 찍어주고 싶다 이런 컴팩트 카메라로서의 역할은 100% 합니다. 게다가 하이라이트랑 섀도우도 적용된 게 영상에서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쁘게 찍어줄 수 있어요. 그 역할은 100% 충실히 한다. 그래서 내가 사진 비율이 8, 영상 비율 2다 정도면은 이 카메라가 적합해요. 그런 용도로 영상을 찍기에는 정말 좋은 카메라 중 하나입니다. 뭐 부가 기능으로는 뭐 블루투스 4.2 지원해서 뭐 사진 전송할 수 있다. 그리고 뭐 HDMI 끼워서 뭐 영상을 할 수 있고요. 마이크로 5핀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게 꽂아서 충전이 돼요. 보조 배터리로. 고순도 기능이 부가 기능으로 있습니다. 자 이제 총평을 할 건데 지금 이 리뷰를 본 이유가 뭐야? 내가 이 카메라를 살 만한 가치가 있는가? 내가 이 카메라를 100만 원 주고 사야겠느냐를 알기 위해서 보는 거죠. 저는 이런 사람이 산다면은 이 카메라를 100만 원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1번 나는 사진 8, 영상 2로 촬영을 하고 사진을 재밌게 찍어보고 싶다. 그런데 좀 고화질 원하지만 난 카메라가 작은 걸 좋아한다. 2번 카메라는 무조건 작아야 되는데 조리개 값은 낮아야 된다. 그런데 1인치 센서는 싫다, 더 커야 된다 그런 분들은 같이 가겠어요. 그리고 3번 라이카 렌즈를 쓰고 싶다. 사세요. 이거 진짜 꿀이다. 네 사야 됩니다. 4번은 여행 갈 때 쓰는 고화질 카메라들을 사고 싶다. 사세요. 5번 렌즈를 추가로 살기 싫고 표준줌이 되는 카메라를 찾는다. 그런데 카메라는 작아야 된다. 이 조건을 맞춘 사람에게는 정말 좋은 카메라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말리고 싶다. 1번
한 영상 8, 사진 2 비율로 찍는다. 영상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에바. 그리고 2번 4K 브이로거다. 아니에요. 플립LCD도 안 되고 영상을 찍기 위해 산다. 아니에요. 대안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3번 크기와 상관없이 화질이 좋으면 된다. 얘는 작은 크기를 위해서 다른 것들을 좀 희생한 게 몇 개 있어요. 그러신 분들에게는 좋은 카메라 존나 많아요. 큰 좋은 카메라 사면 되고요. 그리고 4번 50만원 이하 카메라 찾는다. 아니죠? 100만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했던 이 분야들 5가지 분야 거기에 내가 포함된다 라면은 아주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카메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컴팩트 카메라로서의 역할을 충실해요. 요즘에 내가 좀 스트릿 사진을 찍거든. 재밌어가지고 작아서 잘 안, 눈에 안 띄어요. 그게 진짜 좋은 거야. 그리고 셔터음이 개작아요. 안 들리죠? 기계식인데 이래요. 그래서 스트릿 사진 찍기 정말 적합하다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더 유익한 다시 얼마 왔어? 얼마 왔어? 안 돼.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따란.